존경하는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직전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들의 단일 대표 기호 3번 노성철입니다. 저는 고3 때 노사모를 통해 정치를 접했고 20살 초반에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세상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더 청년들을 잘 이해하고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30이 넘어 서울로 올라와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그때 저의 정치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동작을 지역위원회에서 8년 동안 평당원, 지역청년위원장, 동작구의원,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하며 그 성과들을 토대로 지금 전국 청년위원장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에 당선됐을 때 했던 취임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의 떨림이 울림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과보고서만 9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성과를 토대로 보고회를 열었고 그 보고회에서 우리는 인정받았습니다. 역사에 남는 청년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서울의 울림을 전국의 울림으로 가져가겠다. 전국 청년위원장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 앞에 섰습니다. 우리 청년 정치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아픕니다.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가 아닌 진보 정당답게 아프지 않을 방법을 정치적 해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전국 청년위원장이 된다면 연설 대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거쳐서 약 100여 명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제는 서울을 넘어서 권역별 연설 대전 그리고 전국 연설 대전으로 이어가면서 전국의 청년들의 그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으로 실현시킬 것입니다. 지난 총선 저희 동작을 지역위원회 류사명 후보를 기억하십니까? 저희 동작을 지역위원회는 힘들었습니다. 직전 지역위원장의 공천 불만에 대한 탈당 그리고 당원들의 분열과 혼란 그리고 여당 중진 거물인 나경원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비대위를 만들었고 결집시켰습니다. 그렇게 류사명 후보와 함께 동작을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비록 아쉬운 패배였지만 더 단단해진 동작을이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 성과의 중심 속에는 저 노성철이 있었다. 지역 당원들의 평가였습니다. 저 노성철, 당이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한 책임, 무한 헌신의 자세로 함께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당의 어려움을 넘어서 전국,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바라보려 합니다. 정의의 칼날이어야 할 검찰이 흉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뒤에 서서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 노성철에게는 일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국민들을 지키는 정당 2030 보통 세대들과 소통하는 정당 기회와 희망이 있는 정당 저 노성철이 그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험난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 떠올랐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라. 그 비겁한 교훈에 맞섰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저 또한 맞서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저는 변화와 혁신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청년 정치 결의를 가지고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민주정부 4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또한 제 앞에 있는 청년 당원 동지들께도 약속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입당 왜 했습니까? 그냥 민주당이 좋아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바래서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를 지지해주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청년들도 다 똑같은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의 온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검증된 청년위원장 기호 3번 노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